우쿨렐레라는 악기를 아시나요? 저는 몇 년 전 신문에서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젊은 시절부터 악기를 연주했다고 해서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악기 우쿨렐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쿨렐레라는 말이 좀 특이하죠? 하와이어로 튀어오르는 벼룩이라고 해요. 19세기 포르투갈 이민자들이 하와이로 전한 이 악기는 20세기 초 미국 본토에서 유명했고 전 세계에 소개되면서 인기를 누렸는데 한국에는 좀 늦게 알려졌죠. 하와이의 왕이 전폭적으로 후원해서 하와이의 전통악기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우쿨렐레는 몸통의 모양과 음역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쿨렐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세계적인 각부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의 만찬에서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모습의 사진이 소개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많은 기업인들, 학생들이 이 악기를 즐겨 연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도 우쿨렐레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 당시 우쿨렐레를 연주했습니다. 우쿨렐레 악기가 우리 시니어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전문가를 모셔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쿨렐레라는 악기는 어떤 악기인지 그리고 시니어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쿨렐레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현악기예요. 네. 예, 줄이 네 줄 있고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굴려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또 뭐 이렇게 튕겨서 소리를 내서 멜로디를 연주하기도 하고 또 노래의 반주로 쓰이는 악기입니다. 그러면 이 우쿨렐레는 시니어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요? 어르신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들을 많이 쓰게 되실 거예요. 이 손가락 왼손에서 손을 벌려야 되고 또 오므리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오른손은 줄을 튕겨주고 하느라고 평소에 저희가 쓰지 않는 많은 근육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치매의 예방이 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치매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우쿨렐레는 악기가 저렴하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 하나요? 예, 아주 저렴한 거는 10만원 이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게 악기다 보니까 가격은 고가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10만 원대에서 악기를 구입하시면 계속 평생 갖고 연주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이 악기를 어느 정도를 수강을 하면 조금 자기 노래를 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노래하시는 거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노래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악기를 잡고 계속 혼자 연습을 하게 되세요. 그러면 정말 1시간, 2시간만 해도 노래 한 곡 완전히 마스터해서 내 걸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네, 선생님 혹시 지금 가장 애창곡, 가장 좋아하는 연주곡 좀 잠깐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어요? 이제 제일 쉬운 게 하실 수 있는 게 옛날 노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아, 네. 예, 너무... No. 선생님 너무 좋은데요. 네. 그렇게 예. 오, 예 소질 있으세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내보니까 기타보다 훨씬 가슴에 폭 안겨요. 예. 그래서 안온하다. 네. 그리고 내 장난감, 예, 내 놀이감, 예. 내 장난감, 나의 네네. 파트너 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쿨렐레 수업을 시작하는데 연령, 나이는 나이에 제한이 없죠. 예, 제한이 없죠.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제자 중에 연세가 많으시다 하는 분은 몇 살이신지요? 77세 되신 분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도전해 보세요. 우쿨렐레는 생활에 기쁨을 주는 그런 악기예요. 예, 항상 가까이 하셔서
기쁘게 노래하시다 보면 엔돌핀 나와서 예, 건강해지고 내가 기쁘면 우리 가족들도 다 같이 항상 기쁘고 행복할 수 있죠. 지금 잠깐 뭐 이렇게 원 포인트 레슨 좀 해주실래요? 아, 네. 네, 해볼까요? 네. 네. 신은 두 세째. 예, 여기를 자, 좋아해요. 자, 검지로 다운 다운 하실 거예요. 검지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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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꽃대비 반 시름 튼튼해.